다르쌤 한분 오셨죠? 네네, 여기 계십니다. 예. 이렇게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, 다른 뭐, 한분 오셨죠? 두 분이 깊이는 거죠. 어떻게 하면 학생들, 비대면 대면 학생과 선생님이 주가 돼서, 지금은 줌을 하면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런데 그줌 쓰는 컴퓨터에 이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순간, 거기는 교실이 되니까, 줌이 미팅 프로그램에서, 줌 클래스 교실이 되는 거예요. 선생님을 보는. 줌으로 들어오면 어디를 가냐? 선생님이 있는 클래스에 온 거, 이렇게. 이게 전부 자동으로 되게 한 겁니다. 강의 장치니까. 만약에 제가 서서 한다면은 이 포인터를 들고 이렇게 서서 가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서서 가서. 교실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제가 이 포인터만 들고서. 자, 무한군의 언택 교실은 아이스튜디오로 교실마다 혹은 그 지금 교육장님 있는 방에서 노트북 버전도 있어요. 노트북에만 넣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교실에, 이제 필드 트립 같이 교실에 가는 거는 이런 텔레콥터. 지금 그 무안에 있는 지금 저, 그 앞에 가시면은, 목포 케이블을 타시면은, 목포 케이블을 내리시면은 여기 저희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. 거길 내리면은 독도로, 제주도로 가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수업하는 것을 본 수업이 교실 가서 보는 것보다 나으냐, 틀리냐. 교실에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학생하고 뒷자리에 수업하는 학생하고 누가 더 나냐?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잖아요. 집에서. 집에서 보나 서울에서 보나 어디나 같다라고 했을 때의 교실처럼 지금 필드 트립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고 하는데 바르셀로나나 파리로 다 가자는 거예요. 이거를 교실이 변한다. 학교 가면 나는 바르셀로나 가고 학교 가면 나이가르포로 갈수 있다.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보는 거하고 이거 타서 보는 거하고 누가 더 나냐? 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원격으로 교실도 교회도 되니까 이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원격 트래블링 하는 두 가지가 2000년대 초고속, 요때는 1메가비피에스였잖아요. 김대중 대통령 할 때는. 이게 이제 2010년에 와서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4G, 5G가 코로나 오기 바로 전에 전 세계, 수단, 아프리카, 뭐, 네팔, 부탄까지 다 됐어요.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커넥티드 월드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이라는 HD급 그걸 갖고 있다면 이 플랫폼 위에, 5G 플랫폼 위에 무려 70억 개가 넘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됐다면 지금까지 교실에 가서 들어야 되거나 관광지에 몸을 들고 갔던 것을 반대로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가서 수업을 듣고 거기서 필드 트립을 하면 학생들이 전 세계를 다 쳐다볼 수 있고 전 세계 방문을 하고 전 세계 학생과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교실을 이제 그 메타 공간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뭐냐, 플립 러닝을 완성시키는 건 뭐냐, 그 선생님 코칭을 하는 걸 뭐냐 하는 것이 강의 방식을 바꿔서.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컨퍼런스, 미래부에서 하는 VR 컨퍼런스 이걸로 중계도 했고, 이제 그런 관광 플랫폼 여러 가지 갖다 놨는데,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이 화면에,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유은혜 장관입니다, 여기가. 유은혜 장관님이 코로나 바로 오기 전 2019년에, 이게 하늘에 뭐 메시지가 있는, 저희가 이게 중계를 했어요. 최초의 기술로.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린 건이 텔레클래스는 이걸 들고 가서, 서울에 있는 계성 초등학교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. 여기 가서 수업을 해서 무안에 있는 섬마을의 학생들이 봤을 때 서울의 교실에 듣는 학생보다 무안의 학생이 더잘 몰입감 있게 되고 무안군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보여서 학생들 간에 야, 너 우리 서울에 올라오면 여기 연락 좀 한번 해. 너 무안에 오면 우리 집에 좀 와. 이렇게 다 프렌십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친구가 되는 걸 맺는 텔레클래스를 실제 우리가 서울의 최고의 초등학교들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게 하고, 물론 모든 수업 뭐 실습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은, 이제 강의하는 걸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그 교육의 문화가 바뀌는가. 이런 방식의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 수업을 하게 되면, 교육의 컨셉, 선생님의 자료와 정보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빨리, 그것도 집중도 있게, 수준에 맞게, 그 학업 지도가 높은 애들은 빨리 보게 하면 되는 거고 낮게 보면 되니까 얘들에 해당하는 모든 LMS까지 지금 MIT 스탠퍼드가 하는 그 EDX라는 데가 있잖아요. 무크에 그 EDX 플랫폼과 똑같은 것까지 다 학교에다 다 만들어서 저희는
이 교실 문화를 완전히 이제 메타 공간, LMS 공간에 넣었을 때, LMS에서 만약에 강의를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잘 만들어 있다면, 교실은 바뀌어야 되잖아요. 강의를 듣는, 정보는 다 얻었다. 거기 토의가 되고, 거기 자료가 다 있고, 학생들이 거기서 만나고, 줌으로 서로 대화가 된다면, 교실은 정말 컨택을 하고, 자기가 발표를 하고, 선생님이 앉아 계신 데서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하는 코칭의 교실로 바뀔 수 있다. 라는 의미에서 간 거고, 학생들이 교실, 학교 정보만이 아니고, 전 세계를 쳐다보고, 학교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, 또 관광지를 달리면서, 야, 이런 역사 박물관도 버추얼 공간으로 가서 쳐다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이 텔레콥터,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. 헬리콥터가 아니라 텔레콥터를 넣어서 이전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학생들을 만드는 학교를 바꾸자. 학교에 가면 전 세계로 간다. 학교라는 공간은 메타버스로 간다. 학교에 가면 IPTV로 집에서 영화 보는 거 하고 영화관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. 학교에 가면 그게 멋있는 교실에 가서 하는 미래 교실로 하자 해서 이제 교실도 그 방송 스튜디오 열린 음악회를 하듯이 그런 공간이 되게 할수 있다. 그 모든 장비와 작동과 그거는 선생님이 혼자서 하실 수 있다. 지금 제가 하는 게 전부 이 마우스로만 하잖아요. 또이 포인터 이거로만 아까 했잖아요. 그렇게 되는 강의 장치가 칠판이 생기기 전에 학교. 뭐 뉴턴 있을 때도 칠판이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칠판은 없었잖아요. 칠판 200년 된 거거든요. 200년 전에 칠판이 없다가 생기면서 선생님이 이제 무대에 서고 연기를 하는 게 됐다면 이제 스마트 시대의 학교는 어떤 장치를 써야 되냐? 전자칠판이 아니라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넣은 전자교탁. 거기 있는 수업 선생님들은 아무 장비 작동을 모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. 파워포인트만 프로젝터로 강의하시면 이렇게 녹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만약 이걸 풀었다면, 또 제가 지금 이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선생님들은 코칭을 하고, 유명한 선생님들은 전 세계에서 다 데려다 할수 있다면, 이것은 큰 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, 오늘 제가 이 최선을 다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기 내려왔습니다. 오늘 교육장님 만나서 감사합니다. 꼭 메시지가 즐거워 전달되게.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들었습니다. 그래요. 고맙습니다, 교육장님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예, 들어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